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아, 여러분들 기다려봐요. 딸기 어때? 이뻐 안 이뻐? 근데 내가 세이한테 이걸 아까 입었더니 세이가 나보고 어우 무슨 중딩 1층 같아 이런 거야. 이게 너무 기가 막힌데 너무 예쁜데 너네 왜 그래? 별로야? 어떡해. 나만 잘 입고 다니면 됐지 뭐. 딸기. 야 이게 얼굴 차일 수도 있어. 일로 와서 너 저거 발렌시아가 입어봐. 저거 발렌시아가 저거 혹시 미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? 아 이쁜데? 얘가 입어도 이쁘고 내가 입어도 이쁜데? 야 벗어봐 나 입어보게. 왜 근데 내가 입으면 개씹이라 그러는 거 환경미화원 같다는 거야. 야 언니가 입어도 마시지. 세인 주세요. 예! 딸기 부회님 안녕하세요. 소개해 주세요.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? 저 그냥 자연스럽게요. 여기 뽕만 좀 살려주세요. 아 그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언니 끝나고 클리닉 한번 받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 괜찮고요. 그냥 드라이만 해주시면 돼요. 근데 언니 머리가 건강하긴 한데 트리트먼트 혹시 못 쓰신지 여쭤봐도 돼요? 저 샴푸밖에 안 해요. 언니 그러면 혹시 에센스 언니 나 좋은 거 요번에 나왔는데 아니요 근데 언니 진짜 이쁘니까 추천해 주는 거야. 언니 진짜 요번에 그러면 저희 언니한테 드릴 거예요. 누군데요? 풍자라고. 어머 씨발 죄송해요. 그니까 언니 아니에요? 등치 큰 젠더 언니? 언니 혹시 젠더예요? 왜요? 목소리가 저 언니 어렸을 때 판소리 했어요. 아 검정금은 쉬 언니 소개팅 했어요? 아 네 저 남자 좀 만나고 미용실 언니는 뭐 네. 아유 전 애가 셋이에요. 아 진짜요? 언니 배 아파서 났어요? 네? 입에 걸레 물었어요 언니 진짜? 언니 아니 언니 배 아파서 났냐고요. 아니 언니 아까서부터 씨발 말하는 꼬라지가 너무 더럽잖아요.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. 그럼 배 아파서 났지 씨발 머리 아파서 났겠어요? 뒷구멍으로 난 거 아니에요? 뭐라고요? 의심 가는데? 언니 그거 맞죠? 뭐야? 그 TV에 나오는 저거 뭐야? 그 이상한 애들 맞죠? 이상한 애들이 뭔데요? 그거 아니에요? 이 언니 답 없네.